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에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이번 한 달 보람차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 달 동안 대본을 쓰느라 키보드를 붙잡고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대본을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모습이 나올 때 종이를 구겨서 던지곤 하잖아요. 펜이나 연필을 손가락으로 휘휘 돌려대기도 하고요. 어쩌면 예전에는 그런 산만한 행동으로 종이 그리고 연필과 창작의 고통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키보드를 돌릴 수 없고 모니터를 구길 수 없는 요즘 창작의 고통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된 것이 아닐까요? 레포트를 쓰느라 과제를 하느라 힘겨하는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어반자카파의 위로. 자,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지나간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한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스테들러라고 합니다. 다들 독일인이라고 하면 새하얀 피부를 떠올리곤 하던데 저는 웬만한 동양인 만큼 노란 피부를 갖고 있어요. 노란 피부에 짙은 까만 눈썹. 그래서 제 별명은 꿀벌인데요. 그런 친근한 모습 때문인지 저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씁쓸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 일이네요. 한마디로 저의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그 친구도 인기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 이름이 들어간 가사로 쓴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하기도 했다니까요. 저를 통해 사랑을 전하라는 그 가사는 아마 요즘 학생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냉대를 받고 있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모든 연령을 아우르던 저의 인기는 90년대부터 차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기에 치명타를 가한 건 바로 일본에서 유학 온 어떤 녀석 때문인데요. 공부를 할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헛기침을 딸깍, 딸깍 하는 그 녀석은 저보다는 확실히 샤프한 외모와 세련됨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얄미운 그 녀석은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골골대고 있을 때면 순식간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딸깍, 딸깍 하면서 나타나는 녀석은 지칠 줄도 모르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런 그 녀석을 보면서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의 소울메이트와 한탄을 합니다. 아, 저의 소울메이트가 누구냐고요? 환상의 호흡, 베스트 프렌드인 그 제 친구의 이름은 사파입니다. 이 녀석도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단체나 무리에서 원톱이다, 투톱이다 이런 말요. 네, 딱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다들 저희랑 한번 어울려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 그런데 요즘 저를 밀어낸 그 딸까기도 예전에 비하면 맥을 영못 추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누가 걔랑 놀고 싶겠어요? 그 일화에 사연 냈던 애 있잖아요. 김애플. 걔네 자매들이 그렇게 대세라고 하더군요. 아예 학교나 기업에서 먼저 부른다고 합니다. 걔네와 함께 같이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 더 빠르고 능률이 오른다나? 얼굴도 예쁜 애들이 일도 잘하나 봐요. 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이제 저는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나 반짝 인기가 있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주눅들지 않아요. 요새 몇몇 마이너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중 대표적으로 끝이 없는 굴레를 돌리고 있는 토익커들이 저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토익을 칠 때마다 저를 데려가곤 해요. 제가 겐또에는 소질이 있긴 한가 봅니다. 종종 그 친구들에게 직신을 내려주기도 하니까요. 비록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저와 함께하던 감성적인 아날로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한 리즈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타이티80의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he Possible. 안녕하세요. 사물통역사 정소라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모두에게 정겨운 노란색 옷을 입고 빨간 지우개를 달고 있는 연필입니다. 메이드 인 젊은이라고 적힌 이 노란 연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익명 꿀벌 연필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스테들러 노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연에서 말하는 연필이 가사로 들어간 노래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인데요.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곡입니다. 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린 이 노래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절만 해도 무언가를 쓰는 것, 기록하기 위해서는 연필이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그랬던 연필의 인기를 몰락시킨 일본에서 유학 온 녀석은 바로 샤프 펜슬입니다. 연필은 심이 부러지면 깎아야 하지만 샤프 펜슬은 뒷꼭지를 딸깍하고 눌러 다시 사용하면 되어 훨씬 편리하죠.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연필 대신에 샤프 펜슬을 이용하곤 합니다. 몰락한 연필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소울메이트 사파와 한탄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연필이 말한 소울메이트 사파가 무엇인지 눈치챈 분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연필깎이입니다. 연필하면 연필깎이가 필수이던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하지만 요즘 연필은 물론이거니와 샤프펜슬과 종이노트 또한 찬밥신세라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업 활용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랩톱 등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찬성 쪽 의견으로는 시대에 학생들이 필요한 도구를 다룰 줄 알도록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기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수업 중 집중력을 잃지 않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학생 개개인이 전자기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의 시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가운데 한 곳인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 64명이 무더기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스포츠, 윤리와 종교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전자기기를 통해 서로 대리출석을 해준 것입니다. 수업 중 질문과 대답을 하는 데 쓰이는 이 전자기기는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기기가 종종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간혹 토익시험을 칠 때나 사용하게 되는 연필. 거의 대부분의 과제나 레포트는 키보드를 이용해 작성하고 있는데요.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건 우리가 연필로 무언가를 쓰고 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위에 굴러다니고 있는 연필이 있다면 키보드에 잠깐 손을 떼고 연필로 레포트를 쓰고 과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비내추럴.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수필 같은 넉넉한 말들 따뜻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생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글을 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다리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오, 인생이여. 김수영의 시 봄밤의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는 봄밤을 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봄밤은 그래요. 수상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어쩐지 일상하고 안 섞일 듯한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날 거리에 떨어지는 불빛을 보며 문득 중얼거리게 되는 시예요. 여러분에게 봄은 그리고 봄밤은 어떤 의미인가요? 봄은 찬란하기 때문에 청춘인 것만 같기 때문에 겨울을 깨고 찾아온 한 줄기 빛 같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겹겹의 파도를 놓고 보았을 때 봄은 한순간이라는 찰나이니까요. 사계절이 시작되는 봄의 중심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의 행로처럼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시 봄밤은 재차 말했습니다. 서둘지 말라, 결코 서둘지 말라 하고요. 조급한 마음이 밀려올 때 나지막히 봄밤을 읊어보는 건 어떨까요? 매드클라운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가끔 뜬금없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 있지. 이제... 혼자 남은 새벽에 난 정처없이 쳤지 소리 해다 온 더 트랙 앤 매스 온 더 마이크 릴렉스 your mind and let your soul fly
별이 빛나는 밤에 떠난 나 디엔젤로의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보고 사회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와 많이 멀어진 친구 같은 사물, 연필이었는데요. 카톡의 이모티콘으로 연인, 가족, 그리고 친구와 사랑을 전하는 요즘 연필의 말처럼 연필로 사각사각 곱게 적은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집니다. 그리움도 잠시, 지금은 연필보다 키보드가 더 익숙해진 세상이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키보드조차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물과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에 인공지능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요. 현재를 사는 우리니까 미래의 불안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지민 PD, 기술의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물에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